안녕하세요. 이번 컨텐츠는 대형 영화관 3사입니다. 24년간의 영화관 수를 같이 보시죠. 첫 번째로 CJCGV의 영화관 수 추이입니다. 테크노마트의 1호점인 강변점을 1998년에 오픈을 합니다. 2010년에는 영화관 100호점을 돌파합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 감소한 157개의 영화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시네마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롯데시네마 1호점을 1999년에 오픈합니다. 2014년에는 100호점을 돌파하며 CJCGV보다 4년 늦은 기록입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8% 감소한 110개 영화관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메가박스의 영화관 수 추이입니다. 2000년에 메가박스 1호점인 코엑스점이 오픈합니다. 2018년에 100호점을 상암 월드컵 경기장 지점에 오픈합니다. 2021년에는 102개의 영화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개사의 추이를 한꺼번에 보시죠. 다음은 23년간의 매출 추이를 같이 보시죠. CJCGV의 연결 매출부터 보시죠. 2014년에 연결 매출 1조 원을 돌파합니다. 2019년에는 매출 1조 9,423억 원을 찍고 폭락합니다. 2021년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7천억 원의 매출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롯데시네마의 연결 매출 추이입니다. 2013년에 5,09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2019년에는 최고 매출 7,710억 원을 달성하고 폭락합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2,0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합니다. 다음은 메가박스입니다. 2019년에는 매출 3,327억 원을 기록한 후 폭락합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 감소한 1,0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합니다. 세 개사 연결 매출을 한꺼번에 보시죠. 영화 관객 수가 급반등하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극장에서 다시 만나요.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